멀리 사랑 길을 찾아 헤매는 그대 넌 아는가 나의 선생님의 도전을 너무너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정말 대단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저희 실버스타 코리아 이렇게 도전하실 생각을 하셨어요? 뭐 일단 그 방송을 보니까 네. 갑자기 하고 싶어서 예, 그 가수가 원래 꿈이셨었어요? 아니요. 그건 아니셨고? 했으면 좋죠. 그러나 전혀 그 생각 안 그래요? 선생님 연세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요? 그때 뭐 한국 나이로 88세라 그럽니다. 뭐 아니 저기 윤상 씨 88세 어르신께서 노래 부르는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? 선생님 저 혹시 제가 질문 하나 예 말씀하세요. 될까요? 예. 혹시 성악 공부하셨어요? 전혀 안 했습니다. 와 전혀 안 하고 취미 삼아서 예. 이렇게 막 듣고 있고 그 유튜브에서도 요즘 보고 있고. 근데 저 이런 저 음악 공부를 저 따로 전혀 하셨... 안 했습니다. 안 했으나 네. 뭐 박자라든지 이런 걸 볼 줄 네. 알고 내 아... 악기는 단 할 수 있는 건 하모니카입니다. 사실 이 노래가 쉬운 노래예요. 이 노래를 불러서 박수를 받기는 참 힘든 노래인데 아, 박수 받았습니까? 네, 아우 진짜요. 그런데 고맙습니다. 박자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노래 하실 때 그 입 모양이 그 예.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는 그 만드는 그 입 모양이 성악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. 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정말 잘하십니다. 이 선생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정말. 네 지금 MO의 노래 한상일 선배님의 노래잖아요. 근데 네, 한상일 선배님 톤이 지금 아~ 아버님이 하신 그 톤으로 아, 아주 너무 잘 부르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중간 간주 때 탁 턴을 하시길래 네. 하 우리 어르신이 우리 실버 아이 TV 시청자시구나. 아~ 실버 아이 TV에서 하루 종일 그저 이 신나는 댄스 교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우리 실버 아이 TV에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네. 느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. 선생님 연세가 88세 사실은 내 나이에 뭘 이런 걸 나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 원. 선생님 나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부터죠 뭐 지금부터? 그럼요. 오. 저 흔히들 뭐 건강 유지 관계 우리가 이 정도 하지만은 네. 또 말도 하지만도 운동도 좋지만 마음이 젊어야 됩니다. 마음이 젊어야 네, 된다. 마음이, 젊... 네. 마음이 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모든 걸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면 뭔가 떠오릅니다. 그럼 선생님의 이 건강의 비결은 요즘 음악에 더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더 젊어지시는군요. 네, 그렇죠. 네. 네 자, 여러분 88세 이렇게 멋진 도전을 해주신 분입니다. 아, 우리 김대길 선생님의 응원에 여러분 박수를 보내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